주진 씨가 네. 지금 뭐 아까도 좀 살짝 얘기했지만 네, 네. 뭐 정말 뭐 대단한 인기였거든요. 아, 저는 그 형님의 인기를 예. 실감하고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예요? 왜냐면 형님께서 그 MBN 본부에서 하는 네. 남잔 여섯이라는 시트콤에서 네, 네. 엄청난 인기를 아, 대단하고 있죠. 안녕한으로 아, 저번 아. 저 사람 누군가 도대체 제가 왜냐면 아니, 안녕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있었죠. 어떻게 매번 나오는데 200회를 아니 여러 번 지나가고 그다음에 떠나서 많이 했어도 우리가 듣는 건 안녕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네. 상대 그 다른 타 방송국에 시트콤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쟁 상대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형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형만큼의 그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은 딱 한 분이었어요. 우리 KBS에서는 프로포즈라는 드라마에 원빈 씨. 와. 걔 한 거 끌고 나와갖고 한 번 존재감 확. 아, 머리 이렇게. 네, 머리 옆에 이렇게. 맞아, 맞아. 그 원빈급이야, 원빈급? 원빈급이었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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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름도 외자네, 원빈 김지 됐지. 됐지. 네. 네, 됐어요. 아, 진짜도 외자야. 예전에. 아, 김지 씨 뭐. 유재석 씨보다 인기가 많았다. 아, 아유. 저는. 아, 일단 저는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일단 잘생겼잖아. 저랑 그 무한도전에서. 초창기에. 그 초창기에 목욕탕 물풍기를 김진 씨랑 같이 했어요. 맞죠, 맞죠. 이제 드디어 아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요게 그, 저 인터넷에 저도 이제 네. 가끔 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쫄쫄이복을 입고. 네. 하얀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저 짤이. 저쪽 아래. 네, 아니, 근데. 저쪽 아래. 진짜 밑에 있네. 진짜. 아니, 저게. 아니, 저 좀 저쪽 아래. 배꼽 위 아니야. 저쪽 아래가 뭐야? 진짜. 나는 제대로 11년 있었는데 옷을 내가 위쪽 깡으로 본 적이 없어. 아니, 저 다 벗어서 가려주시죠. 배꼽 위 아니냐고, 저기. 아니, 저기, 김진 씨가 좀 위로 올라가고, 내가 좀 밑으로 쳐져서. 아니, 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얼굴 들었잖아, 김진 씨가. 이렇게 들었잖아. 저는 약간 끝나고 실패해가지고 몸이 저렇게 축 처져 있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인기 있잖아. 아, 그래. 인기 있으면 되지 뭐. 아니, 안에 있어도 뭐. 아니, 상관없어요. 아, 그래. 아니, 뭐, 관계없어요. 인기 있으면 되지 뭐. 안에 있으면 뭐. 인기 있으면 되지 뭐. 아니, 뭐, 인생 살다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 가져요? 아니, 뭐. 야, 재석이도 단점 있다! 하늘이 공평하구나. 아니, 싶다. 아니, 그, 전... 아니, 남우현 씨가 좀 포털에서 네. 굴욕을 당한 적 있어요? 좀 심한 굴욕 당했죠. 어떤... 어, 진짜? 왜, 왜? 지금 뭐야? 시작하는 포털 사이트인데. 뭔데요? 제가. 이게 굴욕이 아니라 약간의 그 착오가 좀 있어요. 아니, 이건 너무 심한데. 우리... 씨가. 진짜야? 레알이에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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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재우 우연 씨가. 아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우연 씨가. 야, 저 포즈 비주얼이네, 아이돌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인피니트를 검색을 하잖아요. 예.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는데. 아, 너무하네. 아, 저는 진짜. 전주 알고 빤히 들어갔어요. 뭐야? 갑자기 남가 이렇게 했는데. 아, 나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 우리 그 수일이 후배 재밌는 일이 많네, 주변에. 아니, 근데 노래 되게 잘하게 생기셨어요. 저도 이게 미드보컬 같아. 모니터 약간 그 보컬 카리스마 있으시네. 네. 인피니트 멤버에 진짜 이렇게 딱 보면, 야, 이분은 노래 진짜. 아니, 노래를. 우리 씨가. 보컬 신천상의 목소리. 진짜 리드보컬이야, 진짜. GOD의 김태우 느낌. 예. 그리고 밑에 리드보컬 사인. 아니, 그니까 이분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길래. 메인보컬, 메인보컬. 얼굴이 왜 이렇게 혼자 빠르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콘서트 끝나고 그 얼굴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데뷔 초도 아니고. 라이브 끝나고 지금. 우연 씨, 정말. 아, 이거는 진짜. 이거 빨리 저. 이건 히트인데요. 이거 정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히트예요. 지금 정정됐어요. 지금, 지금 검색 안 봤어요, 요즘에. 이것도, 이것도 잘못하면 돼요. 1, 2년 전 일이에요. 아, 제껴서 아, 이게 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팬분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어? 이 우연 씨가 아니고. 아니, 배우 우연 씨가 아니고. 아니, 근데, 네. 진짜 이 우연 씨는, 네.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지금. 괜히 저도 죄송스럽죠, 괜히. 아, 근데 저는 우연 씨가 갑자기 내꺼 하자를 부른다는 상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울리실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배우 우연 자리는 남우연이 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웃겨. 아니,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왜냐면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데. 김승현 씨도 이름 때문에 아, 다른 김승현 씨한테. 아, 뭐 진짜 많이 웃었네요. 큰일이 되신 적 있어요. 그 뭐, MC도 계시고, 몇 분 계시는데. 아, 농구선수도 있잖아요. 농구선수도 있고, 프로게이머도 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야구선수도 있고. 아니, 예전에 이제 MC 김승현 씨, 이제 방송 김승현 씨가 이제 엠본부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할 때. 맞아요.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부전 축특급. 아,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퀴즈 프로그램에 처음에 출연해갖고 이제 출연료를 이제 받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출연료가 김승현, MC 김승현 씨한테 제 출연료가 가끔 들어가고. 착오가 조금. 네, 그 정산 문제가 잘못 착오가 돼갖고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회사에서는 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정산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출연료가 들어올 때는 안 들어와갖고 매니저 형한테 전화가 와갖고 형이 얘기하기가 참 껄끄럽다는 거죠. 다시 이거 좀 돌로 달라고 그치. 하기가 출연료를. 메모하지. 네, 그래서 승현 네가 한번 직접 전화해서 한번. 더더욱 아니지. 돈 달라고? 회사 차원에서 얘기해야지. 아 근데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그 선배님한테. 뭐라 하세요? 아 저 누구누구 저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김승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때 출연했는데 그 방송 그 출연료가 선배님 출연료로 잘못 들어간 거 입금됐다. 예, 있습니다. 좀 다시 이렇게 저한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썼다고. 이미 썼네. 왜냐면은 아니 그 돈이 얼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미 쓰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끊었어요. 저는. 농담이시겠죠. 예. 근데 나중에 다시 입금해 주시죠. 네, 그러시지. 아, 예.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웃길래 그러신 거예요. 네.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태우 씨는 대선배님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아, 그게 제가 예전에 미스 코리아라는 드라마에 네.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 출연했어요. 네, 그때 드라마에 대한 경험도 엄청 없었고 그래서 그래도 작은 역할이지만 이제 첫 대본 리딩 현장에 날짜가 잡혀가지고 커다란 그런 드라마에 미니 시리즈에 처음으로 리딩 현장에 가는구나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죠. 처음에 가니까 일찍 한 30분 가셨어요. 먼저 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큰 회의실에 있는 엄청 긴 테이블 있잖아요. 네. 감독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배우분들 앉으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감독님의 옆옆 자리에 딱 잘 보이는 데 딱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 마시면서 이렇게 입을 풀면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민숙 선배님께서 오시더니 이제 제 옆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어서 앉으십니까? 하고 딱 앉으시고 제 오른쪽에 이성윤 선배님이 딱 앉으시는 거예요. 현상이 막 간다 이거. 현상이 막 간다 이거. 이제 감독님 앉으시고. 그 옆에 제 맞은편에 장용 선생님이랑 이제 그 옆에 이성민 선배님 앉으시고 이현희 선배님 또 앉으시고 뭔가 저를 중심으로 이제 배우분들 다 이렇게 아니 저 그때까지는 뭔가 뭐 이상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 대본 리딩 하는 동안 제가 대사가 딱 두 줄 있었거든요. 두 줄을 딱 내뱉고 한 1부, 2부, 3부, 4부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선배님도 하시는 거 지켜보고 아, 웃긴다. 이 상황을 상상해보니까 네. 진짜 웃긴다. 보통 맨 끝에 앉는데 우리 좀 구석에 보통 예. 네, 근데 전 뭔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열심히 하겠다. 그 비록 대사가 두 줄이지만 네.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잘 보이는데 앉았거든요. 그리고 끝나서 이제 추후에 이제 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 나왔구나 드디어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아이가 그 누구냐 그 대사 5분 동안 두 줄 나왔던 그 친구 누구냐 그 친구가 그 이민수 선배님이랑 그 선배님 사이에 껴있던 그 친구가 누구냐 그래서 아 강태호라는 친구인데 이번에 이민숙 선배님 아들 역할이다 잠깐 나오는 친구다 했더니 아 그러냐 엄청 다행히도 귀엽게 봐주신 거예요. 그렇지. 예. 제 극중 역할 이름이 마원장 아들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강태호의 성 강씨를 따서 거기에 상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상석이란 이름을 따서 강상석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보니까 강상석이 적혀 있어요. 대본에 강상석이 대본이 대사는 제 대사인데. 야 이게 또. 그래서 또 역할도 그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역할이었어. 뭔가 건방지고 약간 돈 많고 상석이 자리를 잘 잡아서 신기하다. 그런 역할이었고 이름이 원래 저희 긍정 드라마에서 극 중에 이름이 있다라는 거 네.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죠. 이야. 그 송강 씨는 어때요? 1년 정도 연예계 생활 좀 해보셨는데 강용 씨에 대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기억은 좀 뭐가 좀? 난 주무셨던 내가 그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연예계하고 실제로 내가 겪어본 연예계는 좀 차이가 좀 있었나요? 어떤가요? 되게 화려해 보였는데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허전 남루예요? 남루예요? 화려해 보였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남루하냐고 홍어 되게 어때? 쉬워 보였어요 예능 보면은 아 좀 쉬워 보였어요? 뭐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어때요? 너무 떨렸어요 처음에 지금은 재밌는데 아 혹시 좀 약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누굴 보고 좀 그런 생각이 좀
혹시 여행 가셨던 분들 화 많이 내시는데 많이 웃겨가지고 아, 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강아 미안한데 좀 할 수 있겠는데 어? 나도 잘 수 있겠는데 한번 가면 돼. 한명씩만 하세요. 이거 반납하시는 건데. 새 옷 이렇게 또 입으셨으니까. 나 열받아서 회식 안 가. 예. 기분이 누구 제일 보고 싶었었어요? 1년 차 때 그런 거 있죠. 네. 강동원 선배님. 아. 한 번도 못 만났구나. 또. 장명수 선배님. 어, 뭐 방금 지금 봤잖아요. 네. 자는 거 봤잖아요. 네. 어때요? 저도 잘 수 있겠구나. 나도 자도 되는구나. 방송하다가 자도 되는구나. 방송하다가 알고 자도 되는구나. 명수가. 아, 좋다. 나도 자도 되는구나. 안 돼, 안 돼. 아, 좋아, 좋아. 10년도 돌아야 돼. 아, 그러니까 여자 연인. 여자는 시사회 때 한번 뵀었는데 와 후광이 누구 이현희 선배님. 이현희. 이현희 씨, 이현희 씨. 활동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냥 문을 딱 열고 갔는데 후광이 비치는 거. 아. 계속 쳐다봤어요? 네. 어, 박수를 치시네. 음악 방송하니까 걸그룹 중에 누구죠? 걸그룹은 블랙핑크죠. 아, 주관 있네. 블랙핑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뚜루뚜루. 지금 이거 편집해달라는 게 뚜루뚜루. 옛날 사람들이 이제 편집해달라고. 혹시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 뚜루뚜루. 실컷 얘기하고 왜 짜증나는 거야? 실컷 얘기하고 짜증나는 거네. 이거 예전에 편집이라는 얘기인데, 춤이에요. 아, 뚜루뚜루. 예전에는 편집 좀 편집쯤 해도 예전에 편집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 필름 얘기를. 아, 괜히 또 루머 돌까봐. 아니에요. 사실 아까 광고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 조성모 씨가 사실 그 통신사 광고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톱스타들이 맞아요. 사실은 사실 그런 분들밖에 광고를 못 찍는데 S모사도 찍으시고 K사도 찍으시고 와, 경쟁사인데? 통신사를 다 거의 와, 경쟁사를 다 해버린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거예요. 일단은 S그룹 통신사를 찍었어요. 어. 그러면 원래 그 다음에 모델을 그걸 찍은 사람은 초이스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원래 안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 다음 다른 회사 와. 상대에서 계약을 하고 와. 셰프를 또 찍었어요. 바로 연이어서. 그... 근데 그게 이제 잘 잘했고. 야, 원래 근데 랩핑 거 내가 그게 내 진정했네.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조성모 씨 이런 것도 껴안고 이렇게. 뭐야? 아~ 뭐야? 빛 바른 거 봐. 와, 이거 실제네? 굿즈, 굿즈. 그 당시에 굿즈야. 와, 이게.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책 이거 누가 갖고 있었어요? 이거 껴안고 매실한테 마시면 깔끔하네. 근데 매실 또 근데 진짜 이거, 이것도. 많이 팔렸어요? 거의 뭐 나오자마자 아파요. 와. 좀 징그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 좀 치킨 모양이 왜 이래? 어 약간 좀 기종이 같기도 하고. 기종이야. 회사 갈치 같은 거잖아요. 갈치. 기종이 완전. 회원 갈치. 약간 기종이 같이 만든 거야. 기종이. 아니 잠깐만 문구가 뭐예요? 인기짱 조성모 쿠션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15,000원. 직사한 베이지밖에 없어. 살만하네. 가격도. 야, 근데 이거 누가, 조성모 씨가 우리 이거 잠깐 갖고 오신 거구나. 아니, 작가님들이 우리 팬클럽, 누구 팬친구한테. 이게 또 팬 여러분들은 이걸 다 이렇게 소중하게. 그럼요. 참, 진짜 감사한 아니, 일이에요. 다시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아니. 다시 좀 이슈가 되면서. 아니, 이거 사인해서 드리세요. 팬분한테. 아, 사인해줘요, 사인해줘요. 야, 어떻게 한 거니? 한번 줘보세요. 야. 대단한데, 참. 그러니까 아, 늘상 성모 씨가 이렇게 내가 이제 잘 때 누우면 나와 같이. 키스하며. 네, 눈을 맞추고 있는 거죠. 엄마 잘 자. 네, 내 꿈 꿔. 아, 진짜. 약간 그 왜요, 우현 씨? 모양충 같기도 하고. 커피 자국인지 뭔지. 아, 여기 좀 이제. 네. 아. 세월의 흔적이죠. 뭔가 여기 좀 약간 얼룩져. 많이 안 뜯었나 봐. 그래, 계속 뭐. 그만큼. 어떤 분이 네. 침 흘리고 잔 것 같아, 침 흘리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아. 울기도 하고. 아니, 때로 뭐, 오빠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아니면 내 슬픈 일 때 울기도 하는 생각에. 근데 여기가. 이분이 제가 봤을 땐 못 빨 것 같아. 이게 해질까 봐. 그래. 네. 그래서 네. 그냥 얼른 그냥 가지고 계신 거 왜냐면 이게 지금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니까. 십몇 년 된 거죠, 십몇 년 된 거죠. 십몇 년 넘었죠.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